어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암보험 들어놓은 분 있어요? 암보험 전 암보험 여섯 개 암보험만 여섯 개 아이고 여섯 개 얼마 내세요? 아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네. 제 이제 왜냐면 저희 누나가 보험 전화 주세요 보험회사도 보세요 부전 부지점장이기 때문에 네. 다 해야 되네요 다 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3대 암보험 뭐 간폐 위 그다음 뭐 상해보험,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이봉원 씨 지금 암보험 6개라 그러셨는데. 네. 그게 보험금이 각각 얼마씩 받는 보험을 들고 계시나요? 받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누나가 잘 모르죠.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누나가 만기는요? 저안몰라요 뭐요? 안 걸렸을 때 나온대요. 이게 보장이 몇 세까지? 80세까지예요? 100세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점점 그 암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장을 해주는 금액의 그 한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냥 암만 보장해주는 게 1억짜리, 뭐 1억 2천, 이렇게 억, 하나만 들어도 그 정도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사람이라도 빨리 들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고 맞아요. 보장 내용도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서둘러야 되는 저는 이미 거거든요. 한참 전에 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전에 한번 또 암을 안 걸렸는데 야구하다가 손가락 한번 부러진 적 있어요. 야구 네. 야구하다가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뭐죠 그 소견서 갔다가 보험회사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80만 원 돈 주대. 갑자기 꽁돈 생긴 것처럼 그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 들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보험을 들어놓은 그 보람이 있죠. 그럴 그러니까요. 때. 전혀 생각.